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의 기대를 얻고 지난 정부 집권당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도적 의석을 얻으며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광장의 외침에 부응하는 국가 구조개혁, 기후위기 등 이미 와 있던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전환의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검찰개혁 실패로 국가구조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민심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철저한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누가 더 잘했고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내부자의 관점입니다. 기후재난, 경제위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잘잘못을 가려줄 만큼 여유가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께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도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냐는 자족감에 젖어 있는 정당, 상대방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기 당 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에는 눈을 감는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 내부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돌리는데 정신이 팔려 정작 국민 앞에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현재의 위기와 미래 사회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하며 복합위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시각각 벼랑에 내몰리는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 위헌과 위법한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 견제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 앞에서 개개인의 이익 명예가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은 이 무거운 과제 앞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당 혁신 방안은 세 가지 대주제로 구성됩니다. 첫째,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 조직 혁신 방안입니다.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 규칙, 대의원 제도 등은 세 번째 대주제에서 다룹니다. 오늘 김은경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첫째, 당 소속 선출 공직자, 당직자의 비위 의혹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당 소속 선출 공직자는 국민들이 당의 공천을 믿고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 공직자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 소속 선출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해 상시 감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언론 보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경우 감찰 및 징계 절차 단계별 정보를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징계 결정이 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며 해당자가 다음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할 경우 선출 공직자 평가
후보자 심사의 징계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당 소속 선출 공직자 및 당직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자가 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징계 사유로 포함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탈당을 한다면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하여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감찰, 특별감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 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제19 감싸기 비판을 초래하였습니다.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감찰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윤리감찰은 전문성이 부족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민감찰관으로 임명하여 감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 선출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호인 등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투기성 자산 운영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춰 등록재산의 목록을 재설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재산 증식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사건 역시 해당 의원이 탈당 상태에 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당연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합니다. 넷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곧 개시될 현역 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며 공직윤리평가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당은 현역 의원 공천과 당선만이 아니라 당선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정기평가를 진행하여 국회의원이 시대에 맞는 공직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공천심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선출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당원 당규상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현역 의원에 대한 공직윤리 준수 평가 기준에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직윤리 준수 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서 평가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 출마 포기 의사를 밝힌 의원이라도 평가를 진행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5천만의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의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소속과 성함을 밝힌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김건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김남국 의원 건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제명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 차원에서는 아까 대변인도 논의를 전혀 안 했다,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혁신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역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네, 이데일리 이수빈입니다. 앞서 하신 질문에 이어서 여쭙는데 그러면 혁신이 출범 배경에도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이 있었던 만큼 그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면 의원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 제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절대 다수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제명이 결정되기 어려운 건데 당에 그 제명을 하라고 권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의견을 통합하라고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책임 정당인 이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 추가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 혁신은 기본적으로 21대 국회에 그 처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건만이 아니라 현재 이 건이 네 번째 제명, 그 윤리심사 자문이 네 번째 제명 제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상직 의원은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이 됐고, 그래서 지금 윤미향의 원건, 박덕흠 의원건 빨리 처리하시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부분도 임기 내에 그 지금 1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처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별건으로 그 김남국 의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사실 자문위 차원의 정보는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특위가 열려야지만이 국민들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윤리특위를 여시고요. 그래서 그 윤리특위 위원분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알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윤리특위를 먼저 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여동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어제 김경희 위원장님 라디오 발언 때문에 그 초선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입장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잘 하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인데요. 그 일각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가상자산 보유 결과를 보고 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사 자문위가 관련 사항을 국회의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윤리심사 자문위가 그 건에 대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국회 내부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부 절차상 이거를 윤리특위에 회부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윤리특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윤리특위 심의 절차가 또 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자문위에서 의장실로 갔다가 특위로 배부되는 사건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절차상 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강재구입니다. 그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님이 불체포특기
특권 포기 관련해서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는 포기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민주당이 그대로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정당한 수사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의혹 관련해서 영장 청구를 할 거란 보도가 나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되면 혁신이는 이게 정당한 검찰권이라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당에서 의지를 천명하셨으니 그 의지가 어떻게 잘 책임 있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은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정당한이라는 표현 앞에 수식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혁신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정당하다고 판단한다입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관련 질문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오늘 최고위원 한 분이 이제 라디오에 나오셔서 김남국 의원의 행동이 문제는 있지만 범법 행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품위 유지 문제로 이거를 제명을 해버리면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이거 제명 안 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도부 일원인데 분명히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혁신위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은 윤리심사 자문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내용이 그 자체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윤리특위에 보고가 되면은 윤리특위의 징계소위 과정이 개시되고요. 징계소위 과정에서 논의가 된 결과가 윤리특위 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결이 되면 본회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지금 자문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부분을 중하게 보아가지고 제명 권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게 빨리 징계소위를 열어서 그러면은 그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뭐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다. 왜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가지냐면은 지금 윤리심사자문위가 네 번째 그 제명 결정을 했는데 분명히 그 심사자문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정보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명하 의원 같은 경우에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명 권고 하셨거든요. 똑같이 하셨는데 그분이 2월에 1심에서 그 검찰이 제기했던 8개 혐의 중에 7개 무혐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개 횡령 배임 혐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검찰이 제기한 액수의 17%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들을 그 윤리 특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자문위 권고안을 그대로 받을 것이서 제명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근거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할 건지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유명 의원 사건 같은 경우라고 얘기하면 그건 윤리특위에서 재론을 해야 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뭐 윤리심사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윤리특위를 열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말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윤리와 책임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이제 실제 그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윤리적 결정들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어떤 판단의 기반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혁신위는 사실 이제 최소한의 법적인 판단보다 여기 국민들의 눈높이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남국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 그 민주당이 가진 윤리적 스탠다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걸 곧 발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 헤럴드경제 양근혁 기자인데요.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어쨌든 당에서 했는데 뭐 국회법 개정이나 뭐 개헌까지도 좀 혁신안으로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도 네, 혁신안에 들어갈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에 네 번째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 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개헌까지 생각해서 불체포 특권이 과연 없어져야 되는 권리인지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기 국회법 개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조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님이 법안 발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여론도 형성해주시고 그러면은 양당이 합의를 해서 이 김영표일 거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제 개편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 그 지난번 대선 공약상 저기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선거제도 협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개특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장님하고 이제 2+2 회의나 이렇게 해서 그 입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거 말고 이미 원래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거 말고 별도의 선거제도 부분에 대해서 따로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한국경제 전범진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에서 이제 세 번째 혁신 항목으로 이제 공천 관련돼서 국민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루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을 5월에 확정한 상태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데 혁신위에서는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공개를 못하더라도 왜 그걸 뒤집어야 될 만큼 지금 공천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아직 뒤집을 뭘 보여드리지 않았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국민 제안이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구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내용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뉴스 24 박정민 기자입니다. 그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뭐 초선 임원들이나 이제 당 상임 고문 등 좀 많은 당내 그룹들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좀 이제 어떤 그룹과 만남이 좀 예정돼 있는지 하고 지금 최근에 좀 이제 뭐 동일 지역구 삼성 금지 같은 걸 주장했던 그 더민주 혁신회의 측 그쪽 측하고도 이제 뭐 만나서 이런 소통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하고든 저희들이 혁신안을 만들어내고 혁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만나 뵈야죠. 근데 그분들은 저는 언론에서 뵌 거가 처음이어서 그 이제 존재를 잘 몰랐었는데 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만나야 되는데요. 현재는 청년 지금까지는 이제 원로분들 뵈었고 그다음에 새내기 청년들 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2030을 뵐 거예요. 청년들을 뵐 거고 그다음은 지역을 돌아서 지역마다의 어떤 특징적인 혁신의 어떤 의제들을 저희들이 좀 들을 생각인데 사실은 제주를 시작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수혜가 오니 저희들이 그게 그 시기에는 움직이는 것이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고요. 좀 날씨가 조금 잦아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부지런히 돌 건데 일단 이번 주 말에는 일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삐 몸이 움직여질 것 같고요. 지방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지역위원분들도 좀 뵙기로 하고 하는 등 좀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혁신의 내용을 혹시 저희들이 편향적으로 의지를 삼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몸은 피곤하긴 한데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선 말고 재선 이렇게 다선 분들도 다 뵙기로 했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정세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데서는 그 총선 승리 위해서는 현역 한 50% 물갈이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586 퇴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앞으로 좀 공천 룰 발표하실 때 이런 방향들도 좀 고려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일한 답일 것 같아요. 앞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도 저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 시민 원로분들께서 주었던 그 제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르면 안 된다. 지금 정부에 대항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주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천규칙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흔히 이해가 되기를 뭐 당원 50% 그 다음에 국민선거인당 50% 이런 거를 손을 대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스코프 범위를 좀 좁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저희가 1,600건인가요? 1,600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도 이제 접수 제한들이 있고 그 내용을 리뷰를 하는데 훨씬 내용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당원이나 국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들의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동등한 기회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또는 뭐 합동 연설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의무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당원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경선을 할 것이냐. 또는 뭐 과거처럼 이제 단수 공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전 지역구에서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영역들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이제 조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못 얘기가 되면 뭐 골간을 흔드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제안이 되고 검토하고 있는 범위는 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통을 강조하고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원내의원분들 그리고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차이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민간의원으로서 미리 국민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과 더 가까운 당원들을 대변 200만 당원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차이가 있을 때 저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정말 민주적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혁신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가 많이 감춰져 있고 이제 원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저희가 꽤 주의 깊게 들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좀 듣고 저희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들을 내릴 때 그게 진정한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뉴시스 여동준이라고 합니다. 그 돈봉투 사건 말고도 사실 뭐 기동민 의원님이나 이수진 의원님처럼 사법적으로 지금 재판 과정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 감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찰 안 이루어지고 아시겠지만 이게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항상 이제 걸리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소급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시감찰제도 오늘 제안드린 내용의 구성이 그런 겁니다. 상시감찰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상시감찰을 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더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감찰의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이런 부분들에는 당헌당규 개정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단은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누구부터 시작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누구 사건까지 들어가려면은 먼저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로 모모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당의 권한에 대해서 좀 월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두 개 질문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그 넥스트 민주당에서는 그 당원 단계에서 피해 호소인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좀 검토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저희 공식적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받은 정도인데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받고 해서 사실 구체적인 의견을 좀 그분들하고 만나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 제안을 아직 못 드렸는데,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의 기자간담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